네, 안녕하십니까. 고정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태양전지도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 왔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태양전지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독일의 그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개최한 강의에서 한 1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2주간의 내용을 지금 제가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이걸 다 보신 분은 2주간의 교육을 받으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좀 상당히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요, PV Education ORG라고 미국 쪽에 이제 그 홈페이지 사이트인데요. 태양전지 기술 관련 인터넷 사이트 소개고요. 미국의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태양전지 기술 관련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한번 이쪽으로 한번 찾아 들어가 보시면요. 이쪽에 들어가 보시면 아주 상당량의 자료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한번 차를 타고 가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신호등, 경광등에 이제 위에 있는 요게 태양전지인데요. 그럼 이 태양전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단결정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다결정으로 보십니까? 보시면 이렇게 금방 지나갔는데 내부에 보시면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죠? 커팅이 되어 있고 이렇게요. 커팅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마른 목걸이 보이는 네,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른 목걸이 보이는 여기 이제 단결정이지 않습니까? 단결정 싱글 크리스탈 단결정 규소인데요. 얘는 이제 원형으로 인 곳을 톱으로 잘라 나뉩니다. 톱 잘라가지고 요거를 너무 크니까 조립할 때 공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커팅한 이런 처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커팅되어 있는 것은 단결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렇게 좀할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저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요. 오른쪽 그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산에다가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태양전지를 아주 남향으로 아주 멋지게 해놓은 사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찍어서 봤습니다. 태양전지가 아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은 양의 태양전지가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그 버스 정류장 위에 그 아마 조명등용으로 달은 태양전지 패널 같습니다. 모듈인데요.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 패널은 단결정으로 보셔야 될까요? 다결정으로 보셔야 될까요? 야, 그래서 좀 제가 태안에 있는 태양전지 그 버스 승강장 제가 좀더 확대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이거는 좀 애매하죠. 단결정으로 하기도 뭐 단결정으로 하기도 뭐 조금 애매한데요. 끝에만 한쪽만 이렇게 마른 목걸이 있고 이쪽은 이렇게 정상적인 마른 목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만드는지 정확히 저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단결정으로 하기가 좀 애매하고요. 다결정으로 하기도 뭐 다결정은 완전히 이런 게안 보이지 않습니까? 마른 목걸이인데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다. 그래서 또 지금 아주 물음표를 이렇게 놓고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내용 좀 보신 분 계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SUV 차량 같은 이런 지붕에다 이렇게 설치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위에서 찍어봤습니다. 이렇게요. 찍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형원 님이 보내준 영상인데요. 이제 태양 아주 신혼용 모델인데요. 아주 작은 겁니다. 태양빛이 들어오면 이제 전압이 뜨고요. 볼트 뜨고 이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이런 키트를 가지고도 우리가 태양전지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다. 자, 이제 그늘이지니까 이제 떨어지죠. 전원이 막 떨어집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그늘에 따라서 구름에 따라서 구름 양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나타낸 그런 아주 재밌는 실험용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떨어집니다. 그만큼 이제 약간 그늘이진다는 거죠. 구름이 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 스톱. 떨어졌고요. 자, 이런 걸, 그래서,
태양빛의 일사량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그다음에 한번 재기동하려면 그 저기 스타트 전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터가 돌 때,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약간 힘들게 많은 양의 전력이 투입돼야 된다는 거, 이제 그걸 좀볼수 있습니다. 제가 전기 전문이 아니라서요. 더 자세한 내용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실험도 할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당진 화력의 저탄장 지붕 태양광 공사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해가지고요. 예, 이 보내주신 분이 김태양이란 분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김태양입니다. 태양, 김태양님 감사드리고요. 본인 이름이 태양이고요. 태양광 발전소를 이렇게 찍어서 제가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좀 특이하죠? 이름이 태양입니다. 아, 지금 너무 좋습니다. 이름. 예, 이분은 태양 쪽에 진짜 전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량은 3.4메가짜리입니다. 예. 그리고 충청일보에 나와 있는 자료. 예. 저탄장의 그 넓은 장면 넓죠? 넓은 곳에 이렇게 해서 이건 보시면 단결장, 다결장 좀더 확대해 봐야 되는데, 예,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죠? 예, 아마 단결장처럼 보입니다만, 예. 자, 태양광 1차가 인도에서는요, 객차장 16개 패널을 설치해서요, 지붕에다가요. 이렇게 해서 인도에서는 선풍기, 모니터, 전등 등의 필요한 태양광을 뽑을 전망이다 이래가지고. 예, 시속 80km로 달린 열차 외에 태양광 패널 장착하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쉽지 않은 도전이다 이렇게 해서 인계 적용률로 저장되고요. 지질 파열 상태는 매년 2만 1000리터를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추산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객차에 해당하는 11라크 즉 12만 루피 2094만 원 규모다. 인도는 향후 10년에 태양광 1차로 6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인도 철도 시장은 아시아 최대 규모로 하루 1만 1000대 가운데 탁승견 1300만 명이다. 이렇게 엄청나죠? 그래서 인도 더운 나라다 보니까 일사량은 좋죠? 예,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어느 지나가다가 공사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큐셀 아시죠? 독일의 업체였는데 세계 위 하나에서 인수해서 하나 큐셀에서 여기 설치하는 과정 이렇게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태양전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2주간의 내용을 각습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